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짧은 선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선은 바위나 벽돌처럼 표면이 고르지 않고 굴곡이 많은 대상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친 표면의 대상이 아니라도 그림의 볼거리와 재미,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시작으로 그리게 될 벽돌처럼 거친 표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짧은 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짧은 선은 따로 연습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 전공자가 아닐 경우는 그림 그리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선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조금씩 연습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짧은 선 사용법과 거친 표면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선을 파악하기 쉽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간격이 일정하고 선의 양쪽 끝이 뭉쳐지지 않는 선입니다. 선 끝을 떼서 쓰는 짧은 선은 밝은 곳에 짧은 선을 넣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어두운 부분에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두운 부분에도 선의 질감을 살려줄 때 사용합니다. 그림 전체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쪽 끝에서 강하게 시작해서 선 끝에서 연필을 떼주는 짧은 선입니다. 모서리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짧은 선이 들어갈 위치를 테두리 선으로 정해두고 안쪽에 테두리 선보다 조금 연한 선으로 짧은 선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붓터치 같은 느낌을 줘서 선과 면을 살려서 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선의 간격 없이 일정한 진하기로 선의 양쪽 끝을 떼지 않고 연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선 간격을 촘촘하고 일정하게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강한 진하기로 선이 들어갈 모서리 지점의 위치를 짧은 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조금 연한 짧은 선을 채워넣는 방법입니다. 모서리 표시선은 거칠게 두고 찰필로 안쪽만 문질러서 부드럽게 하면 색다른 느낌의 짧은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모서리를 둥글게 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기교인데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벽돌의 모서리를 표현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면 벽돌의 굴곡과 깨진 느낌을 표현하기 좋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선은 1번, 2번, 4번 선입니다. 세 번째 선은 전지나 이절지 같은 큰 종이에 그릴 때 썰렁한 공간을 메꾸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선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벽돌 그릴 때 필요한 선이기 때문에 설명에 넣었습니다. 1번, 2번, 4번, 5번 오늘은 이 네 가지 선을 사용하겠습니다. 사람도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가지가 부족한 사람을 싸가지가 없다고 하죠. 지금 알려드린 선들은 각자 따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벽돌을 그린다고 할 때 먼저 짧은 선은 같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림이 단조롭거나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넣고 또 같은 방향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면 안 좋습니다. 꽃표. 선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보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선의 방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겹치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선들이 겹쳐지게 사용합니다. 동글빼이. 먼저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짧은 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앞에서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듯이 2번과 4번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이렇게 한쪽에서 시작하는 촘촘한 짧은 선이 되겠죠. 모서리를 강하게 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벽돌처럼 모서리가 있는 대상을 그릴 때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간격이 있는 선은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선의 방향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합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선을 길게 사용합니다. 아주 짧은 선은 시선에서 가까운 곳에 몰아서 사용합니다. 밝고 어둠이 만나는 제일 강한 모서리 부분, 세 가지 모서리가 모이는 부분, 세로 쪽 모서리 부분,
이렇게 세 군데 모서리에 짧은 선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줍니다. 시선에서 먼 부분과 넓은 부분은 긴 선을 사용합니다. 전체를 짧은 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모서리는 강하게 찍어주는 짧은 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도 짧은 선을 사용하는데 밝은 쪽 모서리이기 때문에 짧은 선을 적게 사용해 줍니다. 시선에서 가까운 제일 강한 모서리와 어두운 쪽 주변으로 강하고 짧은 선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줍니다. 밝은 쪽은 짧은 선을 연하게 찍고 조금만 사용해서 그립니다. 위쪽 밝은 면 전체는 일반 선을 사용해서 연하게 그려줍니다. 울퉁불퉁한 굴곡을 그릴 때는 이번 선을 연하고 아주 짧게 사용해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겹쳐서 사용해 줍니다. 5번 선은 굴곡이 심한 모서리나 깨진 부분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모서리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걸 묘사한다고 할 때 이렇게 강한 선으로 표시하고 표시한 안쪽에 좀 연한 선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중간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둥글게 표시하고 선을 넣기도 하고 각도를 강하게 줘서 좀 뾰족한 모서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해서 그림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선 테크닉을 설명하는 영상이라서 긴 선 사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긴 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은 카드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짧은 선들을 사용해서 벽돌을 그리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먼저 긴 선을 사용한 벽돌을 그려보고 나서 긴 선으로 초벌하고 짧은 선 테크닉으로 마무리하는 벽돌을 그리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벽돌과 회색 벽돌의 차이를 아십니까? 회색 벽돌이 부끄럼을 타면 빨간 벽돌이 됩니다. 섹시한 벽돌이죠. 벽돌하면 생각나는 게 어릴 때 알게 된 여학생들이 다니는 분식집인데 제목이 벽돌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과 함께 가끔 그 가게가 생각이 납니다. 주변에 그 집을 아는 사람이 제법 많았습니다. 벽돌집 근처에 여고가 있어서 여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이 가지는 않았고 그냥 몇 번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느낀 건데 도무지 여자애들 입맛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맛있다는 건지 모르겠는 겁니다. 와이프도 그 여고 출신이라서 연애할 때도 벽돌집에 같이 갔는데 여전히 입맛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자애들하고 입맛이 맞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미술은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쏜다고 먹고 싶은 거 말하라고 해서 데리고 가보면 다 별로였습니다. 여자애들이 맛있다고 난리치는 브런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느끼하고 드럽게 맛없습니다. 이런 걸 왜 돈 주고 사 먹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주변에 늘 있다는 별다방이나 커피 조언 같은 곳에서 솔직히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무맛입니다. 무맛. 물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말할 때도 있긴 하지만 자꾸 그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들으니까 조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안 마시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은 커피하고 같이 먹으라고 만든 거라서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핫초코를 시켜 먹어봐도 제 입이 허접해서 그런지 마트에 파는 초콜릿 우유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여자들이 칼국수 잘하는 데 있다고 해서 가보면 바지락 넣고 뭐 해물 넣고 이것저것 때려 넣어가지고 비주얼은 훌륭한데 막상 먹어보면 시장통에 파는 손칼국수가 훨씬 맛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여자애들하고 입맛이 잘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면킬러인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는 돈 주고 사 먹기 아깝습니다. 피자도 별로고. 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재 입맛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입맛이 일치하는 것도 많습니다. 일치하는 것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초밥입니다. 미스터 초밥왕 보면 먹고 싶어서 책장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미치죠. 원래는 저는 회를 많이 좋아해서 초밥은 회를 먹고 싶은데 회는 너무 거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 회 대용으로 먹는 정도인 게 초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밥도 회만큼이나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파닥파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물고기가 너무 불쌍해서 앞으로 회나 초밥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때 잠시뿐이고 오늘은 비가 오는데도 초밥이 땡깁니다. 먹는 걸 좋아하고 음식 얘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음식 그림도 그리고 싶어서 준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게 된다면 회나 초밥을 주로 그리게 되겠죠. 만약 진짜 그리게 된다면 시청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벽돌처럼 육면체의 대상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투시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질감 묘사도 중요하지만 투시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묘사를 잘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스케치할 때 투시에 신경을 많이 써서 스케치하셔야 됩니다. 투시를 자연스럽게 잘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투시를 잡으면서 스케치하지 말고 먼저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연하게 스케치한 다음에 맞춰놓은 수평 수직을 바탕으로 시선에서 멀어지는 부분의 좁아지는 포인트를 표시해놓고 선의 각도를 멀어질수록 좁아지게 조절해 넣어서 스케치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투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집 바로 길 건너에 벽돌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벽돌이라고 안하고 보로코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선으로 본 보로코 공장 아저씨들은 신기하게도 전부 벽돌처럼 생겼습니다. 얼굴도 각지고 몸도 각지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무거운 벽돌을 다루다 보니까 건장한 외모의 사람들이 많아서 어린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보로코 공장 아저씨에게 주사들은 얘기로는 빨간 벽돌은 진흙과 모래를 혼합해서 불에 구운 거고 회색 벽돌은 그냥 시멘트를 반죽해서 만든 벽돌입니다. 빨간 벽돌은 주로 외벽에 많이 사용하고 회색 벽돌은 내벽에 주로 사용합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건 무게를 줄이고 공기층을 만들어서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궁금한 게 많고 궁금한 건 못 참아서 그때 공장 아저씨들한테 이것저것 직접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공부할 때는 궁금한 게 없다는 헐. 이상으로 짧은 선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